새 집으로 이사 온 첫날 저녁, 아빠의 선물을 가지고 노는 아이 달튼. 무언가에 홀리듯 천장 창고로 향합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 한 발, 한 발, 또 한 발. 넘어진 달튼은 무언가를 보고 놀라는데. 달튼? Are you okay? Be careful. I get you. Come here. Good night, sweetie. 달튼을 진정시키고 재우는 엄마와 아빠. 다음 날 아이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Dalton. Maybe something. I'm sorry. 의사 선생님도 원인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 And then down to the xiphoid process, which is 시간이 흐르고 결국 3개월이 지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아이. 1층에서 일하는 엄마. 스피커에서 이상한 잡음을 듣게 됩니다. 소리의 출처는 막내 아기 방에 연결해 놓은 마이크. 방 안에는 아기뿐. 그러나 이상한 일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Sounded so clear. It was like this whispering. It was. 방문객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불을 켜보지만 Hello?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의 비명에 2층에 올라와 보니 현관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침입한 명백한 흔적. 그러나 아침이 될 때까지 침입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남편의 귀가는 점점 더 늦어지고 아내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남편을 불러보지만 We're gone. 결국 다음날 가족들은 이사를 갑니다. 이사 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으나 귀신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할머니의 방문. 아이 옆에 서 있는 귀신의 모습을 꿈속에서 보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하는 가족. 전문가들은 퇴마의식에 앞서 정말로 귀신이 있는지 탐색해 봅니다. 퇴마의식을 진행해줄 앨리스의 도착. 그녀는 아들 달튼의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천장을 응시하며 조수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앨리스. 유체이탈. 수면이나 가사 상태에서 육신은 그 자리에 두고 영혼만 빠져나와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 현상. 밤이 되면 유체이탈을 하게 되었으나 이를 꿈이라고 생각한 아이. 영혼 상태로 점점 먼 곳까지 여행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만 것입니다. 영혼이 비어있는 육신의 냄새를 맡은 귀신들이 모여들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의 그림일기를 보게 되는 아빠. 유체이탈 확정입니다. 곧바로 아이의 영혼을 불러올 의식을 하는 퇴마사. 퇴마사 앨리스는 마스크를 쓴 채로 아이의 영혼에게만 속삭이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영혼은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에게 붙잡혀버립니다. 아이의 영혼을 구하는데 실패하는 가족들. 이때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 아빠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아빠도 어렸을 적에 유체 이탈을 경험했던 것이죠. And then I saw her again. She got closer. Okay. 아들 달튼을 구하기 위해 아빠도 유체 이탈을 시도합니다. Realize you are not one of them. They will come for your physical body in this world. Each breath, let the life around you fade into the back. 랜턴 하나만을 의지한 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방황하는 아빠. 예전 집에 도착에 성공하지만 그곳엔 이미 온갖 귀신들이 가득합니다. 아이의 그림 속에서 본 빨간 문을 발견. 문지기인 듯한 귀신이 나타나 아빠를 습격합니다만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귀신을 극복합니다.
결국 아이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는데 성공한 아빠. 그러나 아이를 붙잡고 있던 귀신이 이를 방해합니다. 너무나 강력한 귀신. 아빠는 본래 목적대로 아이만을 챙겨서 도망칩니다. 집 밖으로 도망치는데 성공하지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엄마의 목소리를 의지해 간신히 집에 돌아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빨간 귀신. 아빠 역시 어릴 적에 보았던 귀신이 다시 나타나지만 샤우팅 한 번으로 이를 극복해냅니다. 결국 아빠는 무사히 돌아오고 아들 달튼 또한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드디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앨리스에게 감사를 표하는 아빠. 그런데 갑자기 사진을 찍는 퇴마사 앨리스. 아빠는 왜 사진을 찍냐며 앨리스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앨리스. 그리고 앨리스가 남긴 마지막 영상을 보게 되는 엄마.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